서로 사랑하니까 One more time 난 아니야? 아, 이거 끝인가 이거? 야 진짜 그래서 내가 MR을 따로 갖고 왔는데 아, 아 이게 좀 포인트가 안 맞았네. 아. 아, 근데 형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렵게 아, 모셨으니까 그냥 예. 요구 조건 들어줘. 아, 아 예, 예. 요구 조건 이게 뭐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뭐 마약 거래야 뭔가 야, 인질 있어 너 또 또 시작이냐? 야 너 우리 고모부가 너 진짜 죽인대. 아, 이거 좀 쓰고 해요. 아니 막 소리가 찢어. 헤드폰 바꿔야 되겠다. 그럼 여기. 앞에다 대고 해. 말 좀. 응. 여기 댓글에 막 형 목소리 안 들린다고 난리야. 아 됐어. 오케이, 다시는 오케이. 안 부를 거니까. 형님은 아직도 그 춤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지금도 제가 확실히 욕심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네. 어, 뭐 어디를 걸어가다가도 쇼윈도우나 내가 비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어, 그럼 일단 거... 주위를 봅니다. 누가 네. 보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어... 없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야... 하잖아요. 야... 습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그래. 나는 아무도 없으면 코딱지 파는데 형은 춤을 추는구나.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는... 와 현진이 형! 어? 와 웃긴데? 아, 현진이 형 코딱지 너무 웃겼다고? 어. 야, 야 그, 난리 났어. 현진이 형 코딱지로 한번 가자. 오늘. 아 현진이 형 씨. 어. 네. 아 좋은데요. 어, 아 네. 오늘 남정이 형님 검색 한번 올려드리는 게 어때요? 박남정. 네. 아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워마드랑 한서희 때문에. 네. 네, 쉽지 아니 우리 남정이 형이 워마드가 뭐 대수요? 워마드가 뭐예요? 아니 형님 그게 뭐예요? 뽀마드 옆 그 근처에 어... 있는 거 있어요. 바보들. 우리 저 형님은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 스타였는데 그 이후에 예. 이제 후배들도 막 치고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던 가수 있습니까? 후배 중에? 와, 얘 때문에 아주 춤으로는, 돌아버리겠다. 춤으로는 현진이 형이죠. 에이. 춤으로는 현진이 형이고. 진짜요? 예. 노래도 작업 볼 때는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데뷔한다고 할 때 그러면 미리 이제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몰래 아. 했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은 나한테 얘기를 하고 데뷔했는데 네. 진영이는 어... 아 저는 말씀드리려고 네. 그랬는데 네, 얘는 데뷔하자마자 잡혀가갖고 그래서 형님한테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 형님 슬픈 마네킹 진짜 부르는 거예요? 네 형님이 나 이거 진짜 좋아. 널 그리며 하셨으니까 네. 널 그리며 이후에 나온 노래잖아요. 가요 톱10에서 같이 만난 적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와 네, 만났는데 네. 형님 1등이고 저는 아이 까마득했죠. 아, 왜 까마득해요? 네. 야 그렇다 모셔놓고 그럼 뭐라 그래? 이겼다 그러냐? 아, 누구 작곡이죠? 아 이거는 홍종화 작곡 이선화 작곡인가?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현진영이 만든 게 어떤 노래? 흐린 기억 속에 대해. 아, 그거? 네, 네. 어. 자, 그러면 슬픈 마네킹 라이브로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진영 씨 검색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현진영은 검색엔 노란합니다. 채. 아, 이거 느낌 있어, 이거. 저는 에코 좀 빼주세요. 아, 이 노래는 진짜 트렌디해. 아, 이 장난 아니야, 이 노래는. 슬픈 마네킹. 현진영 웃고 서 있는 그대는 무엇이 좋아요? 아 진짜 화려한 옷차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는 있지만 그대의 눈동자에 머문 왠지 모를
또 먹어줘. 아, 먹어줘. 박남정 선배님한테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해 말. 박남정 11위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잡잡해. 사람들 팔이 팔이 올라갑니다. 박남정 팔이 올라갑니다. 자, 선배를 좀 올려줘. 웃음 박남정. 그렇지. 검색해 빨리 검색해줘. 유리빵 아니 답답해. 사람들 시선 이젠 싫어. 내 말은 웃음 만나마 자꾸 슬퍼지는 마네킹. 캐롤라인 캐롤라인. 와우, 형 이건 진짜야. 이거는 진짜야, 이 노래는. 아, 박남정 6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아, 박남정. 야, 역시 박남정 저력은 네. 뭐 야, 역시 방송이 뭐. 방송이 1위까지 올라. 야, 내 방송은... 현진영 코딱지 어떻게 됐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좀 분산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코딱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하나로 뭐 하나로. 아, 그 현진영 코딱지 안 떠 있으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아, 청취자들한테. 아, 그 옛날에 그 정말 슈퍼스타였을 때 연예인하고 혹시 사귀어 보셨습니까? 저는 제 마누라 외에는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방식이다 방송. 아, 있었나? 진짜 연예인 있다 없다 정도만 그러면 그거 오지. 아, 오늘 아, 없다. 있겠지. 없다? 네. 연예인이 없어요? 아, 없어요 저는. 없다고? 아, 왜 그래? BST 날도. 아, 아, 노래 좀 가능합니까 형님? 그거 듣고 싶어요. 근데 그 MR이 없는데 지금. 아, 없어? MR이 없어. 아, 아, 없는데? 아, 형... 노래방이라도 해. 멜론 아이디 빌려줄게. 아, 이거 가져야지. 근데 BS 친날들 92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BS 친날들 5집. 네, 5집. 1992년. 아, 강남정. 예. 자, 올라가자. 아침마당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스친 날처럼 오랫동 날처럼 여기 나의 남 가슴 하염없이 흔들린 다우르는 영처럼 하는 나의 웃음 다가오는 그 동작 가슴 속에 파고드네. 와, 형님 노래 너무 우와. 야, 짱이야. 떠나가버린 지난 추억에 지울 수 없는 하얀 하얀 지울 수 없는 너의 모습에 그대 이름을 불러보네. 비스친 날처럼 아무랬던 날처럼 여기 나의 남은 가슴 하염없이 흔들리네. 저형 혼날 것 같아. 이게 급조된 거라. 급조된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실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아, 맞다. 영심이란 만화에 보면 맞아 맞아. 네. 영심이가 좋아하는 박남정 그, 씨였어요. 예, 네, 그렇게 거기에 나왔죠. 이름이 방 망정인가 이렇게 나왔어. 아, 나도 영화 물어봐. 나도 진짜 했어요. 영화요? 어, 나도 좀 물어보라고.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내일은 챔피언. 진짜요? 어, 심형래 감독. 아, 언제 나오셨어요, 거기? 거기서 그 심형래 씨 권투 경기 할 때 방청객 네. 박수 치는 걸로. 데뷔 전에? 데뷔할 때, 데뷔했을 때. 아니, 그때 인기 많았었는데. 강원로 구준엽 씨랑 셋이서. 와, 박수. 그걸 왜? 딱 3천 나왔어. 왜 하셨어, 이거를? 아니, 수만 형이 시키니까 지금. 아~ 뭐, 내가 일부러 했겠니? 이렇게 말머리 다시고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EDM이네. 뭐 EDM? 저기 형님 EDM. 아, EDM 앞에 쭉 깔아서 주시네. 아, 이거 노래 되게 좋다. 노래 좋아. 그지? 어, 뭐 물어보잖아 형님. 아, 내 노래네 그런 거니까. 아, 지금 나한테 기속말로 야, 이 노래 어, 뭔데 이렇게 좋냐? 이렇게 시켰어. 그렇게 얘기하래. 9월 달에는 현진영과 박남정이 같은 나이트 클럽에 아마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안녕히 계세요!목소리가 두 개로 딱 겹쳐서 나오는 것처럼 나와.
아까 여기서 아까 할 때랑 틀렸어 모니터가. 아 형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저기 근데 뒤에 조금 지저분하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매불쇼 화이팅! 아, 뭐 좀 얘기 좀 하고 해줘. 너무 짧아. 아, 매일매일 불타는 금요일. 아, 그게 맞아, 맞아. 아, 매일매일 불타는 요일. 아, 불타는 요일이지? 매일매일 불금쇼. 매일매일 불금쇼. I love you. 화이팅!